아침에 안 나오면 이슬 나보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신희주라고 합니다. 회사 동료예요. 인사하세요. 제 애인이요. 뭐? 애인? 희주씨, 고모 얘긴 전에 했죠. 인사해요. 네? 안녕하세요. 아이, 진짜라니까요. 고모 말대로 제가 딴 뜻이 있어서 회사 다니면 애인이나 사귀고 그러겠어요? 진짜 애인 맞아요? 네, 맞아요. 거봐요, 고모. 저 그럼 이제 계속 회사 다녀도 되죠? 그래도 안 돼. 공부해. 아가씨, 미안하지만 만나려면 시험 다 끝나고 만나요. 걱정 마세요. 안 그래도 설득하는 중이었어요. 뭘요? 회사 그만두고 계속 사시 준비하라고요. 뒷바라진 제가 한다고. 그죠, 모혁씨? 희주씨. 밥 먹었어요? 제가 먹은 짜장면 중에 이거예요, 이거. 많이 먹어요. 언제부터 사귀었어요? 언제죠, 뭐 역시? 한 달 정도 됐어요. 부모님은 뭐 하시고? 작은 가게 운영하세요. 오, 그럼 우리랑 수준이 비슷하시겠네. 그치, 여보? 그런 걸 뭐하러 물어? 아유, 뭐 우리가 크게 한번 데인 적이 있어서 그래요. 이해해요? 우리 모혁이가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? 응? 답답해서 재미없을 텐데. 고모. 재미는 너무 없긴 한데요. 그게 은근히 매력 있어서요. 오, 그 남자 보는 눈이 있네. 어? 모혁이가 진국이에요, 진국. 그 말만 남자. 아이고, 피곤해, 피곤해.